안녕하세요. 마을건강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향숙입니다. 제가 소개할 의제는 온라인 협치다방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전통시장을 통해 살려보자는 내용입니다. 의제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홍보 및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 장바구니 들고 시장 한 바퀴입니다. 강서구는 타 지역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에는 크고 작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 전통시장이 침체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더불어 그 주변 상권까지 회복시켜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내용으로는 강서군의 6개 전통시장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행사나 이벤트 계획, 또 시장과 그 주변 골목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소비층을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전통시장에서 실천하여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를 기증받아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에 시장도 동참하고 앞장서고자 합니다. 기존 새마을 분여에서 하고 있는 장바구니 보급 및 대여 사업과 연계하여 강서구 6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더 많은 주민이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의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생각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협치로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순 없겠지만 소소하게나마 주민과 상인 그리고 행정이 만나 할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런 내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원과 동참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홍보 및 장바구니 생활화하기 사업, 장바구니 들고 시장 한 바퀴에 많이 투표해 주세요.